이제 월요일에 나는 이제 거의 저녁 늦게까지 잤고, 이제 서련이는 출근을 해야 돼가지고, 이 친구가 출장 간 거라서 출근을 해야 돼서, 이제 아침에 일어나려고 알람을 맞추고 자고 있는데, 일어나기 전에 갑자기 화장실 유리문이 와장창창 하면서 무슨 뭐 수류탄 터지는 소리가 나면서 깨졌다는 거야. 터졌대, 거의. 내가 물어봤지. 야, 너네가 뭐 문을 꽝 닫았다던가 아니면 에어컨을 너무 세게 틀어가지고 온도 차이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이랬는데 아니래. 자기네들은 그냥 누워 있었고 가만히 있었는데 갑자기 얘가 문이 혼자서 터졌다는 거야. 이게 강화 유리라서 그나마 다행이지. 그냥 유리였으면 아마 진짜 파편 같은 거다 튀어가지고 크게 다쳤을 거예요. 그죠? 모텔 주인 입장에서는 아, 손님이 분명히 뭐 장난을 치다 그랬다던가 문을 꽝 닫아가지고 그랬었던가 그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어. 서련이는 자기는 정말 자고 있는데 이렇게 터져가지고 깜짝 놀랐다고 진짜 벌벌 떨면서 일어나가지고 경찰 불렀다고.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그런가 보다 강화유리가 갑자기 왜 깨지지 했는데 실제로 강화유리를 만들 때 처음에 제작할 때좀 싼마이 재료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는 불순물이 들어가. 근데 그게 이제 시간이 지나고 오래되면은 자파 현상을 일으킨대요. 자연스럽게 터지는 거. 이런 현상들이 실제로 있다고 하더라고. 서른이는 얼마나 놀랐겠어. 출근해야 되는데 경찰 오고 모텔 사장이랑 막 전화하고 합의 같은 걸 봐야 된다는 거야. 이것 때문에 보통 나 같으면은 어쨌든 그 숙박 업주면 손님 놀라셨죠? 죄송합니다. 약간 이런 식으로 나는 할것 같은데 아무리 봐도 손님들이 의심스러운데요. 뭐문 크게 뭐쌩꽝 닫거나 뭐 장난치신 거 아니에요? 뭐 이랬다는 거야. 참 장난치시냐고. 저 자다가 놀래가지고 지금 일어나가지고 경찰 부른 거안 보이시냐고. 서련이가 어이없어서 막 따졌대. 근데 모텔 사장이 막 그런 얘기를 했대요. 그러면은 그냥 우리 쿨하게 쉽게 쉽게 합의 보고 그냥 끝내요. 그냥 사례금이라고 생각하고 15만 원만 주세요.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야. 업주로서 그 숙박객이 다칠 수도 있었던 상황이고. 어쨌든 간에 이거는 손님한테 굉장히 많이 난 피해를 준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둘이 같이 돈 모아가지고 이거 문 한쪽 고치자고 돈 달라고 그랬다는 거, 오히려 서련이한테. 서련이도 그 친구가 자기 할 말은 똑부러지게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그 숙박 업체 그 사장님한테, 아, 지금 장난하시냐고. 이거는 제가 숙박비를 환불받아도 모자랄 판인데, 오히려 이건 제가 피해 보상으로 신고해도 모자랄 판인데, 무슨 사례금을 달라고 그러냐고. 이거 자파현상이라고, 이거는. 저는 여기에 아무런 잘못한 게 없다고. 전 피해자라고.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아무튼 그렇게 해가지고 그 친구는 그 퇴실 시간이 돼가지고 체크아웃을 했고, 나 같은 경우에는 화요일까지 그냥 아예 연장으로 연장을 해가지고 그냥 자고 있었지. 마음 편하게. 친구가 그런 봉변 당한 것도 모르고 마음 편하게 잠만 자고 있었죠. 막 전화가 와. 깼어. 보니까 서련이가 막 전화를 해. 빨리 일어나래. 자기 지금 퇴근하고 왔다고. 배고프대. 밥이나 먹으러 가재. 국밥 먹으러 할매국밥 가가지고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여러분도 조심하세요. 아무튼 강화유리. 호텔 아무튼 좀안 되겠어. 하는 일 처리하는 방식이 마음에 안 들어요. 트랜스젠더 누나 있거든요. 저랑 친한 누나. 그 누나가 무슨 말을 할 때마다 자꾸 샤넬이 핸드폰 시리가 울리는 거야. 샤넬이가 시리야 해도 안 되더니 그 트랜스젠더 누나가 하니까 그게 자꾸 켜지는 거야. 시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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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여기 있어요.